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이 오늘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서 태양을 탐사하게 됩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3, 2, 1, 0. 거대한 불꽃과 굉음을 내뿜으며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31분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미 항공우주국 태양탐사선 파커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파커는 오는 10월 초쯤 금성을 지나 석 달 뒤인 11월에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 궤도에 진입합니다. 탐사선 파커는 태양에서 6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갈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태양 탐사가 어려운 것은 엄청난 열기와 우주 방사선은 물론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Heat shield, so that's going to protect the sensitive electronics inside of the vehicle as well as the other components. 탐사선 파커는 앞으로 7년 동안 태양 주위를 24차례 돌며 태양풍 등 태양의 대기를 탐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당초 어제 파커를 쏘아 올리려 했지만 발사 직전에 기술적 문제로 발사일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이번 탐사 작업에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태양 탐사선은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예측한 유진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 지었습니다. SBS 김정희입니다.